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사람답게 보육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권입니다.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권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법률과 정책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대기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사회연대 임금제도 공약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낮춰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조국식 사회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조국 대표가 오늘 무슨 개헌을 하겠다, 사회권 개헌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기고만장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얘기합니다. 이백석 얘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에서 자유를 떼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기업의 임금을 어떻게 정부가 깎습니까?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그건 사회주의 아닙니까?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대놓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거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자 조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결국 색깔론의 헝카를 휘두른다. 독재 정권 시절 공안 검사류 사상과 논리 외에는 아는 게 없는 모양이다 라며 한심하다고 반격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는 족족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보다가 너무 지겨워서 못 보겠다라면서 보다가 껐다고 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국정 최고 책임자는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대로 갈 테니까 당신들이 대안을 가져와 보라고 얘기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못했던 걸 우리가 해냈다는 성과로 보여주려고, 특히 성과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룬 것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될 리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세운 2조 심판론에 대해서도 가소로운 말장난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 한동훈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나와서 윤석열 심판 프레임을 되살렸다면서 심판 받아야 할 대상은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조국 대표 간의 신경전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뉴포트를 보셨지만 조국 대표가 징역 2년이 확정이 되면 본인이 감옥에 가서 운동이나 독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날카롭게 비판을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치 자기가 정치 지도자인 척 하면서 영치금 받아뜯고 책 써서 책 받아 풀 겁니다. 옥중수기 같은 거 쓸 겁니다. 독립운동하다 감옥 가는 겁니까? 자, 다시 얘기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조 대표가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즐길 것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한 것이죠. 참고로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하루 종일 충청권 유세를 하면서 다섯 군데 이상에서 같은 비난을 했습니다. 네, 뭐 2조 심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자주 쓰고 있는 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다 보니까 예. 네, 이재명 대표도 비판하고 조국 대표도 비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조국 대표에 대한 비판이 커진다라는 분석도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참고로 앵커도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신 앞으로 여의도 정치권에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네.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 5천만 명의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는 표현 상당히 화제를 모았었고 구어체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 야구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기존의 여의도 정치인과는 다른 문법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하지만 이제 선거전이 급박해지다 보니까 네. 기존 여의도 정치권처럼 좀 과격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국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먼저 그 어제였죠. 한동훈 위원장이 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눈높이가 부족하지만 그 책임을 저한테 물어보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도와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리두기 하면서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꼴잡하다. 꼴잡하다는 부산 사투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표준말로는 얍삽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죠. 네, 저는 사실 처음 안 사투리긴 한데 정확하게는 꼴잡하다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꼴잡하다. 뭐 얍삽하다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속어인데 뭐 속어도 표준어로 해당이 됩니다. 네, 저렇게 요즘에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조국 대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최근 보름간 실제로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그 발언들을 좀 찾아왔습니다. 자, 되게 유명했죠. 쪼라째. 자, 그리고 고마 치아라마. 뭐 참고로 이건 일본 말이 아니라 부산 사투리고요. 뒤집어졌다. 뒤집어졌다는 뜻이죠. 세리마. 때린다. 때리지 말아라. 뭐 이런 뜻입니다. 때리지 마. 꼴잡하다는 방금 보신 것처럼. 네. 자, 일각에서 이렇게 조국 대표가 계속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면서 자신의 어떤 부산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것은 부산 마케팅을 하는 것은 그 호남과 수도권 중심의 민주당이 PK 출신의 정치인을 내세워서 집권했던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전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몰랐던 사투리가 꽤 많았네요.